오늘 주식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최재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 일단은 반등에 나서줬어요. 네, 우선 이제 전일 크게 큰 급락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우리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다시 이제 현물과 선물을 모두 이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약간 있으면서 좀 시장에서는 수급적인 흐름이 우호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FOMC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재개 등 이제 오늘 내일 이루어질 굵직한 이벤트를 좀 앞두고 불확실성에 대한 관망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관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이제 미국의 협상단이 중국 상하이에 도착해서 이제 이틀간의 협상에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 협상 결렬 이후 이루어진 첫 번째 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인 만큼 시장에서는 조금의 기대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양국이 여러 이슈에 대해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한 문우신 장관은 이제 이번 협상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있으며 이제 추가 협상을 기대한다라는 뜻을 전하면서 이번 협상이 이제 큰 이제 포괄적인 그 타협을 얻어가기보다는 좀 네. 스몰 딜 수준에서 어느 좀몇 가지 수준의 좀 양보를 서로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보니까 스몰들의 어떤 목표나 하나는 농산물, 한쪽은 화훼일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뭐 그렇게 이 보고 계시는지. 네, 예, 그런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가장 좀 요즘에 얘기가 많았던 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통화정책과 관련돼서도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저녁 현지 시간 30일에서 이제 내일 31일까지 이루어지는 미국의 FOMC에 대한 좀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현재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보는 이제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연준 의원들 역시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그 수준은 좀 제한적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바 있고,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폭의 금리 인하는 좀 충분하지 않다라면서 연준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지만, 그에 앞서서 이제 이번 회의에서는 다만 연준은 소폭의 금리 인하에 그칠 것이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통화정책의 그 기준 금리 인하는 이제 공격적이진 좀 않을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이후의 방향성을 연준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관심을 기울이면 관망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제 요인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좀 증시의 좀 등락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좀 그러니까 지금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는 변함은 없는데 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푸싱을 더 하는 그런 부분들의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뭐 대대적인 뭐 협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계속 이뤄나가는 그 결과물이 이번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등 좀 많이 오르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좀 낙폭 뭐 상승폭이 아주 빠르게 축소될 그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도움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뭐 지표라든가 이슈들, 이런 얘기들에 대해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어떤 것들을 보셨나요? 예. 네,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좀 발표된 경제 지표 및또 이슈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네. 어젯밤 이제 미국의 7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된 수치는 이제 마이너스 6.3으로 이제 전월 마이너스 12.1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는 이제 크게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은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그 경제 지표 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7월 이제 FOMC를 좀 앞두고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크게 여기에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외에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이슈는 이제 그 간밤 달러화가 이제 유로화 및 파운드화에 비해서 좀 약세를 파운드화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좀 파운드화가 이제 노딜 브렉시트 이슈로 인해서 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던 까닭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취임을 이제 하게 된 이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기존의 브렉시트 합의를 좀 폐기하고 새로운 합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한 여파로 좀 EU와 영국 간의 그 브렉시트 관련 협상에 좀 불확실성이 높아진 까닭이었는데요. 시장 이제 참여자들은 브렉시트 이슈,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아직
그 파운드화와 관련된 외환시장에 크게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향후 이러한 이슈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파운드화가 좀 크게 약세폭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좀 전망들을 부각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